눈 내리는 거리에서 너랑 브이로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to you. Watching Marang TV. 굉장히 바빠요. 오늘 굉장히 아까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어요. 이제 곧 헬스장이 열린다는 소문이 무성하잖아요. 계획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계획표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에? 와, 오늘 아침은 또 어떨지. 갔다 올게. 오! 아.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였어요. 자냐?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게야? 뭐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너가 잘했어 지금? 너 진짜 못된 개구나? 인기 좀 많아졌다고 지금 벌써 이러는 거야? 아 지금 점호 끝! 자 지금 점호가 끝났습니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식욕이 확 올라와요. 진짜 백이 간장 계란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갱내내. 인류가 도구를 사용하기에 있어서 발전했던 게 무엇이냐? 바로 음식입니다. 옛날에 음식은 뭐 생고기를 그냥 뜯어 먹고 공룡 그냥 막 그냥 몽둥이로 패고 막 굉장히 야만적이었어. Wildlife. 음식이 발전을 했죠. 맛을 선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철학 포인트, 포인트가 뭔지 알아? 음식의 식감.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식감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캥내매를 먼저 끓여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롤 방송 올렸죠? We go master. 마스터 가는 방송을 좀 했었는데 그 반응 중에 진짜 롤 잘하는구나. 다 현대. 나 다 현대잖아. 와우! 애슐리! 애슐리가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Hey, do you have a snap? 스냅 있냐고 물어봤는데 있어요. Yeah, actually I do. Actually I do. This is your snap right there. How about that? How you like that? This is your snap. This. Can you see this? See this? 아! 무슨 반응이 있냐면 공황 도둑을 닮았다고요. 야, 너 텔레비 안 보냐? 텔레비 안 봐? 얼마나 거짓을 해? 잘 모르겠어요. 그 새끼야. 이 사람이 나랑 닮았다고요? 똑바로 말 좀 들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계속 가구냐 씨발 새끼야. 아 상대방이 더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자기가 못한다는 거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끔. 절대 이 사람 나 아는 사람도 아니야. 알겠어요? 나 안 닮았어! 아침부터 빡돌게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맛있는 지금 아침 지금 제가 레시피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공황도둑? 공황도둑이요? 명예훼손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알아? 법에 대해서 알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살짝만 데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꼬나게 잘 됐습니다. 그냥 이대로 친구 아닌 친구. 자 지금 밥이랑 이 콩나물을 넣었어요. 지금 따뜻할 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씨 밥 먹고 싶다. 항상 말하지만 간장 냄새를 맡으면 밥을 먹고 싶어요. 감칠맛을 날 수 있는 후추를 좀 뿌려주시고요. 와 비주얼 지린다. 와 뭐예요? 아! 힘이 솟아 힘이 그냥. 김치. 야 이거 진짜 죽여요. 이거 진짜 죽는다. 먹으면 죽어. 하나만 가져가. 이씨. 와. 아침 식사 끝. 라면 있나? 자 신라면 하나만 먹겠습니다. 야 이거 드라마 잘 만드셨더라. 이 컨텐츠를 어떻게 창의력 있게 만드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했는데 그게 요새 안 보인다 했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는 가관이야. 진짜 잘 만들었어요. 이런 드라마의 소재를 보질 못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뻑 가는 거지. 별이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멈추지 않는 우리 사랑 속
그래서 라면이니까 요 정도만 넣읍시다. 라면 먹을 거니까 요 정도만 넣고. 아, 제가 또 갑자기 라면 끓이다 생각난 건데,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게 그림으로 하든 글로 하든 소리로 하든 음악으로 하든 굉장히 다채로워야 돼. 이게 귀에 딱 박혀야 되거든요. 신나면 기억이 안 나. 너구리 이제 잘 만들었어요. 너구리는 이제 다 알잖아. 농심너구리, 농심너구리. 항상 말하는 그 포인트를 잘 넣었어요. 이 라면 어떻게 미역을 그 네모난 걸 넣을 생각을 했지? 와, 역시 라면의 신이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콩나물 식감이 최고예요. 와, very simple한 breakfast를 먹고, 자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요거트를 먹는데 저는 플레인만 먹습니다. 플레인. 쌍남자가 스트로베리 까우산한다. 아, 맛있다잉. 이상균 씨가 아이유 씨 찾아서 행복할게. 사람들이 욕하는 거? 구겨 져서 뭐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행복할게. 자, 빨리 행복할게. 아, 오죽. 자, 여러분들 뒷마당에 가서 멋을 부리는 사나이.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짐승들이 우리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우린 확인할 수 있지요. 이건 못 참아. 이건 못 참지. 센스장 마운틴 피트니스. 이렇게 하얀 눈에 잠깐 잠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많은 헬스 종사 관계자분들과 많은 뭐 필라테스 뭐 선생님들이 다 고생하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라든지 뭐 어떤 체육 시설 뭐 음식점 다 힘들어요. 더 소중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Hey, overcome. Overcome the situation now. You need to overcome the situation now. Okay? 발이 너무 시렵습니다. 제가 대단한 걸 알아버렸어요. 지금 알아차버렸어. 지금 이 짐승은 자기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보세요. 보여요? 일정한 발자국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런 작은 발자국들이 보이죠? 네? 게다가 같은 발자국을 밟았다는 것이 특히 여기에 보입니다. 와, 이것을 보았을 때 지금 새끼를 데리고 다니는 어미이며, 처음에는 벽 근처로만 돌아다니길래 발자국 다 벽 근처거든요? 탈리안가 싶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킨드레드예요. 요 카정바에 들어가야 돼. 이런 사람이에요. 나 다이아야. 새끼를 데리고 다니고 있었구나. 어우, 발 시려. 자, 지금부터 좀 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깜빡하고 밥을 안 했어요. I'm so sorry. I don't have anything to eat. 인스턴트 식품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Do I have instant food today? Yes. Oh, right here. 오늘의 점심은 콤프라스트입니다. 저명한 우유 작가 닥터 밀크가 말씀하시길, 우유는 냉장 보관하면은 2주일 돼도 먹을 수 있다. 부산 갈매기. 드라마 요새 보세요? 드라마? 여자친구가 보자 이래서 봤던 게 최근에 나의 아저씨예요. 그 노래 OST가 굉장히 마음을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변질지 않는. 여러분도 꼭 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부족하기 때문에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명대사 해드리고 갈게요.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아! 저파리, 편안함에 이르렀나? 아! 아, 믿을 수 없습니다. 또 폭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루빨리 하루빨리 날씨가 좋아져서 눈이 사르르 녹고. 엠마, 형 얘기하잖아, 엠마. 어, 다리 깔래. 눈 오는데 맞아볼래? 와, 응, 네 얼굴? 응, 네 얼굴? 아니, 씨발.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끼니를 먹을 건데, 제가 아침에 간장계란밥을 먹었잖아요. 그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었고, 그 식감을 잊을 수가 없어. 매일 밤 홀로 눈 침대 위에서. 저한테 인스타가 좀 왔는데, 이제 좀 졸업생들이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이 중에 한 명이 3학년 최성준이래요. 그래서 잊지 못한 졸업식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도 이렇게 맨날 못 먹고 막. 내가 우리 누구야, 성준이, 성준아! 형이야! 내가 너에게 영상 하나 찍어줄게. 인천 진산고항고등학교 최성준! 성준아! 형이야! 우리 인천 진산과학고등학교 6기 졸업생인 동생. 그래,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산 너 형을 응원한다.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Welcome to the world! 이제 진짜 세상이다! 선배로서 한번 말해줄게. 니들 이제 X됐어! 지금이야! 지금! 자, 성준이 축하하고. 뿜치기 밤치기 치기 뿜치기. 에? 간장밥을 곱게 퍼서 석박지를 예쁘게 올려놓고. 너무 맛있어. 이 영상 보시는 분 콩나물 하나 봉지 사가지고 저처럼 드세요. 두 번 드세요. 세 번 드세요. 계속 드세요! 못 참아! 나 이거 진짜 못 참지! 너무 맛있어서! 와, 너무 맛있다. 아씨. 나 하루에 세 끼 진짜 맨날 이것만 먹고 싶어. 갑자기 화가 나네? 이거 봐요. 와. 자고. 거리에서. 아! 그! 코로나 없는 세상을 위해서. 그만! 아! 이거예요! 탄수화물 잘 집어넣고, 에너지! 빵 채운다는 느낌 뭔지 알아요? 아주 딸피로 우물 가서 체력 다 채우고 탈타는 기분이야. 에? 우물 가서 풀땀 사고 풀체력으로 탈타는 기분이라고, 한타를 위해서? 나 지금 너무 좋아. 빨리 한타해. 아, 좋냐? 온! 아, 못 참아. 나 이거 에너지 풀어야 돼요. 나 이거 지금 잠 못 자. 몸 뜨거워서. 눈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나. 오케이, 나 이제 다 썼어. 발 찢어져. 그대 슬픈
상남자의 하루는 여기까지입니다. 헬스인들, 헬창들! 운동할 날 얼마 안 남았다. 화이팅하고, 눈 오셔서, 굉장히 차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안전운전 하시고, 졸업생들 축하하고, 아! 화이팅! 야, 좋았다. 좋았다.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멈추지 않은, 우리 사랑 되고, 넌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